동화책을 배우고 뭘 느꼈니? 동화책을 읽고 영작하고 단어를 배우고 해석하고 그걸 다시 영어로 말하고 계속 말해보고 듣고 쓰고 읽기를 가르쳤다. 그리고 이 동화책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았다. 아이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. 난 아이에게 이 책을 쓴 작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아이는 이유를 내게 물었다. 작은 걸 가질 땐이 아이 표정이 안 좋잖아. 그런데 큰걸 가지니까 너무 기뻐하잖아? 마치 큰 것만이 좋고 작은 건 나쁘다고 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. 작은 것 중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. 넌 어떻게 느끼니? 아,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아이들은 비단 영어만 배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배우는데 동화책 중엔 좋지 않은 내용도 꽤 많다. 자라나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도 좋은 책을 배우게 하면 참 좋겠다.